이번 에피소드와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몇 개 에피소드에 걸쳐서 라이브러리를 좀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자주 쓰는 게 스냅돔을 쓰고 그리고 엑스트림도 쓰죠. 그죠? 이 가장 우리가 주요하게 쓰는 두 개의 라이브러리가 스냅돔과 엑스트림입니다. 각각의 구성을 쭉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라이브러리 MostJS라든가 로데시도 괴괄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냅돔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우리 그동안 스냅돔을 계속 써왔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영 생소한 건 아닙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은 아마 여기 있는 이 페이지, 그죠? GitHub의 스냅돔입니다. 이 페이지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쭉 설명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라인 example 스냅돔 require 스냅돔 돼 있죠. 그죠? 패치라는 펑션. 그 제일 중요한 펑션이 패치와 이 h 두 개의 펑션입니다. 패치가 하는 역할은 이전 노드와 새로운 V 노드, 이전의 V 노드와 새로운 V 노드를 두 개 바꿔주는 거예요. 스테이트가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래서 스냅돔은 시각적인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겁니다. 사용자가 바라보는 시각적인 화면, HTML 스테이트를 이전 스테이트와 새로운 스테이트로 바꿔주는 게 스냅돔인데 그 펑션이 이 패치이고, 그리고 이 스테이트, 각각의 스테이트를 만드는 펑션이 h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의 스테이트, 두 개의 스테이트 이걸 좀 쓰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려나요? 그러면은 볼까요? 여기 있네요. 이걸 두고 좀 쓰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냅돔만 아니라 모든 우리 OP가 다 스테이트 관리인데 스냅돔은 UI 스테이트 관리 매니지먼트이고 스테이트 하나의 스테이트나 하나의 화면입니다. 그죠? One state is one visual representation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HTML로 표현이 되고 그죠? 그래서 이 이전의 스테이트, 그러니까 패스트 스테이트와 새로운 스테이트, 뉴 스테이트 간에 계속해서 바꿔주는 것, 이 역할을 하는 것이 패치 펑션입니다. 패치 펑션의 역할이고, 그리고 어느 하나의 스테이트를 만들어내는 것, generate a state, 새로운 스테이트를 만들어내는 역할이 h 펑션. 두 펑션으로서 이제 다 구성이 되는 거예요. H 펑션은 아규먼트가 세 개입니다. 첫 번째는 아규먼트를 세 개 쓰는데 첫 번째 아규먼트가 들어가는 게 element, HTML element를 지정을 하고 두 번째는 이 element의 property입니다. properties of the element가 되고 property니까 이건 결국 이제 attribute이 되는 거죠. attribute. HTML로 표현하면 attribute. 어트리뷰트과 프로퍼티는 좀 개념이 좀 다르죠. 이거는 DOM 오브젝트 개념이고 그 브라우저가 HTML 문서를 해석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어트리뷰트를 읽고 프로퍼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이 어트리뷰트는 HTML 문법에 표현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비슷한 의미 같습니다만은 다르다는 거. 이건 오브젝트 개념이고 브라우저 개념이고 얘는 페이지 개념이고 HTML 개념입니다. 그죠? 요거는 이전에 HTML 수업에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 들어오는 건 두 가지가 들어올 수 있어요. 라벨, 어떤 텍스트 라벨 of the element 그러거나 또는 children of the element. 그죠? 마지막 세 번째 아규먼트는 이 둘 중에 하나가 들어야 됩니다. 요게 기본적인 H이고 패치는 간단하죠. 패치는 과거, 그러니까 old V 노드와 new V 노드를 바꾸시는 겁니다. V 노드는 V 노드 자체가 뭐냐는 거죠. V 노드 자체가 스테이트입니다. 스테이트가 표현되는 것이 바로 V 노드로 표현이 된다. 이게 스냅돔의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시면은 이런 그게 구성이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V 노드라고 해서 하나의 스테이트를 만드는데 그 스테이트를 만드는 건 H 펑션이고 첫 번째는
HTML 엘리먼트를 불러오는 거예요. div의 컨테이너 클래스, 아니죠, id네요. id의 to 클래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불러왔죠. 점으로 찍혀 있으면 클래스, 샵은 id 불러온 다음에, 다음에 이 녀석의 property, 이 엘리먼트의 attribute입니다. attribute을 property로 표현한 거예요. property와 attribute은 좀 다릅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 보면은 difference between property and attributes in HTML 하면 뭐가 다른 거냐, 두 개. Stack Overflow의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미 뭐 550개나 받은 너무나 훌륭한 답변이 여기 딱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property와 attributes의 차이점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프로그래머들이잖아요. 이 수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디자이너가 아니고 프로그래머들이죠. 그래서 이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수업을 들었으면 개괄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될 부분들은 웹 디자이너 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겠죠. 우리 오픈에이시 플랫폼 내에서도 UI를 담당하실 분들이 이걸 아주 깊이 있게 이해를 하실 거고, 우리는 그분들이 하시는 내용을 조금 옆에서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퍼티가 주어지고, 세 번째로 주어진 것은 텍스트, 그죠? 이 엘리먼트에 표시될 텍스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just the normal text이고, 그리고 여기 또 뭐가 array가 들어가 있네요. array입니다. 그래서 먼저 좀 이상하다 했더니 array가 들어가 있고, array 속에 children들이 들어가 있어요. 또다시 children 역시도 마찬가지,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h 펑션, 하나의 h 펑션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h 펑션 있고, 그죠? 그래서 v 노드 속에 v 노드가 들어있고, v 노드 속에 v 노드를 넣는 방식, 이렇게 h 펑션 내에 다른 h 펑션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럼 패치해서 컨테이너와 v 노드를 바꿔주는 겁니다. 컨테이너는 지금 뭐죠? 컨테이너에서 엘리먼트 하나 가져온 거잖아요. 컨테이너라고 하는 엘리먼트를 가져왔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텅 비어 있는 거죠. 텅 빈 무를 유로 바꿔준 거죠. 그죠? 무의 상태에서 유의 상태로 바뀌었고, 그런 다음에 또 다시 새로운 브이노드를 또 만들었습니다. h 펑션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엘리먼트, 두 번째 프로퍼티, 세 번째 또 다시 칠드런이 포함되어 있는 브이노드, 그죠? 새로운 브이노드 두 개를 또 만들고 있죠. 이것이 새로운 브이노드인데, 이 녀석으로 이전에 있던 브이노드를 바꿔주는 게 또 요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에서 유로 바꾸고, 두 번째는 이전 것을 새 것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스테이트가 바뀌어지는 거죠. 스테이트가 처음에는 무라는 스테이트, 두 번째는 이 스테이트, 그 다음으로는 이런 스테이트, 이렇게 스테이트가 끊임없이 바뀌어가는 것이 스냅돔입니다. 그래서 스냅돔 이닛 패치 펑션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만드는 방식 이렇게 하고, 다음에 h 펑션은 또 마찬가지 이렇게 가져오면 됩니다. 그죠? require 가져온 다음에 이렇게 만들었고, 구성은 보시면 똑같습니다. property가 주어지고 있죠. style property 내에 color property, 이걸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는 이 디자이너 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익숙하게 만드실 거예요. 우리는 이게 property이고 이게 attribute로부터 도출된다, attribute을 규정하는 무엇이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children property, children node, v 노드 두 개를 또 만들고 있죠. 그래서 h1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은 중간 두 번째 argument인 여기 없어요. 여기 아예 빼도 되고, 아니면은 아예 빈 curly bracket, 텅 빈 curly bracket을 집어넣어도 되고, 생략해도 됩니다. 옵셔널한 거죠. argument, 그죠? 그래서 to vnode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vnode가 아닌 것을 vnode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컨테이너가 있었잖아요. 컨테이너는 아예 무였죠. 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거 컨테이너였잖아요. 텅 빈 거였는데, 그렇지 않고 이전에 어떤 HTML 문서가 있다, 근데 그것이 vnode는 아니다, 누군가 다른 웹 디자이너가 작성했거나 아니면 서버 사이드에서 날라왔거나, 어쨌거나 브이노드가 아닌 어떤 시각적 표현 HTML 문서가 있다, 그것을 바꿔주는 게 to 브이노드입니다. 그것을 브이노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new 브이노드 해서 to 브이노드, 기존에 있는, 그죠? 컨테이너라고 하는 요 클래스 이름이네요. 클래스에 담겨 있는 내용을 불러와서 그것을 브이노드로 바꿔준 다음에
그 V노드를 새로운 V노드, 여기서 만들어진 것으로 바꿔주라 하는 게 to V노드입니다. 그죠? 그리고 hook이 있어요. hook은 뭐 이전에 우리 프로그래머들한테 익숙한 개념이죠.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HTML 엘리먼트가 생로 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 그 시점 각각을 hook으로 표현하고 있죠. pre 단계, 다음 init 단계, create 단계, insert 단계, prefetch 쭉쭉 이 단계, post 단계, 그죠? 요 단계들이 있는데 요 라이프 사이클을 이걸 그림으로 좀 표현해 줬으면 좀 더 쉽게 와닿았을 텐데 그림이 아니네요. 그래서 이 각각의 단계를 캐치해서 그에 적합한 동작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역시도 웹 디자이너 분들이 하실 내용이겠죠. 저희가 하고 OP 프로그래밍 중에서 UI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깊이 있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insert hook 되어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 프로퍼티에 들어가 있죠. 프로퍼티 부분에 hook 해서 insert. insert 단계에 V 노드로부터 이것을 이렇게 그죠? movie의 element height라고 하는 요소 값에다가 이걸 집어넣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이용해서 화면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화면을 애니메이션을 준다거나 혹은 뭐 하여튼 다양한 효과를 줄 수가 있죠. 그리고 init, insert, remove, hook 각각의 시점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destroy와 remove는 약간 다른데 그것도 여기 설명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듈 있는데 모듈은 여기 두 번째 아규먼트를 다루는 프로퍼티들입니다. 그래서 class property, active property, selected property 쭉쭉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이 A 엘리먼트는 토글이네요. 보니까 토글 엘리먼트의 이 어트리뷰트를 우리가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모듈도 이용하고 말 그대로 properties 모듈도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또 어트리뷰트 모듈 별도로 또 어트리뷰트 모듈 해서 넣을 수도 있고 프로퍼티는 DOM 오브젝트 개념이고 얘는 HTML 그죠? 문법의 개념입니다. 두 개의 차이점. 혹시 둘 차이점이 좀 애매하신 분들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스택 오버플로우의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properties and attributes in HTML? 요걸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게 영어로 돼 있어서 읽기 좀 깝깝하시면 한국어로 바꿔서 자동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그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사인 모듈도 있고 있는데 요 자세한 내용 대략 한번 읽어만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다 깊이 있게 알 필요까지는 없지 싶습니다. 스타일 모듈, 스타일을 줘서 뭐 보드, 컬러 지정하고 그래서 폰트 웨이트, 그리고 또 포지션 있고 커스텀 프로퍼티 CSS 마찬가지 프로퍼티를 지정할 수가 있고 딜레이드 프로퍼티도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션 해가지고 점점 글자가 흐려진다거나 점점 사진 뒷 배경이 뭐 옆으로 사라진다거나 이런 것들 다 딜레이드 프로퍼티 시각적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벤트 리스너죠. 그렇죠? 이벤트 리스너인데 요 이벤트 리스너를 다는 방식은 이렇게 on 클릭 그냥 이겁니다. on 클릭 그죠? on이라고 하는 이 프로퍼티 이 두 번째 아규먼트죠. 그렇죠? 두 번째 아규먼트의 on 프로퍼티에다가 할당을 하는 게 클릭 이벤트에 대해서 클릭 핸들러를 불러오고 다음에 클릭 핸들러라는 펑션의 아규먼트로서 이를 전달하라 요거죠. 클릭하면은 요게 표시되겠죠. 또 두 번째 연수가 클릭하게 되면은 이게 또 표시되겠죠. 그러니까 화면에 A가 세 개가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 이벤트 핸들러 혹은 리스너를 할당하는 메커니즘입니다.